음악했을 때가 가장 잘 빛났던 사람이었다 정도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네. 비트 트랙을 만들다 보면 선명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페도메코가 목소리가 들어감에 있어서 완성되고 힘이 되는 편지 같다. 그리고 그걸 읽음으로써 뭔가 느껴지는 그런 곡들이 많았어요. 가이드를 할 때는 저는 이제 후렴을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고 벌스부터 채운 다음에 후렴을 만들거나 영화 한 편을 뭔가 이렇게 떠올렸다면은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그러니까 마인드 그래프 이렇게 개화로 원동력이 됐을 때 Common problems and I know that 확실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듣는 재미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하는 음악은 내가 꿈꿔오고 내가 조금 목표로 해오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좋은 여정인 것 같아요.